파울은 불리지 않았습니다. 지금도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를 향한 한 번의 패스가 다시 한번 차단이 됐고요. 인석환 패스 연결됐습니다. 아 열렸어요. 야, 한승욱이 다시 한번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자 오늘 한승욱 선수 몸컨디션이 상당히 좋았는데 두 번의 골에서는 골을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본인이 주인공이 돼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전반의 청주의 세 골 이것은 상당히 큽니다. 자 오늘 경기 전반에만 청주가 세 골을 몰아치면서 3대0으로 앞서가고